태권도 세계 랭킹 1위 이대훈 선수. 예, 따끈따끈한 근황이 있습니다. 일단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불과 일주일 전, 불과 일주일 전에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. 라인업에 대해서 물었더니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. 너무 대단한 분들이랑 함께해서 영광이에요라고. 너무 해주셨네요. 대단한 분들. 네. 우선은 뭐 태권도 선수들이 나온 게 아니고 각 대한민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이렇게 네. 훌륭하신 선배님들 하고 나와가지고 되게 영광이고 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사이에 태권도라는 종목이 이렇게 껴가지고 네.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뜻깊고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대훈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날에는 팬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즉석 팬 사인회를 할 정도라면서요. 태권도 경기장이 아닌 외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닌데 태권도 경기장에서만큼은 사진이나 이렇게 사인을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아 죄송해요 하고서 갈 또 성격이 또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100명. 이분들은 아 저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네. 하는데 저희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는 네. 관계자분께서 이제 테이블이라도 깔아가지고 좀 해라 이런 거 좀 아, 질서도 좀 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. 와 이분도 만만치 않은 메달 수집가입니다. 이대훈 선수. 아시안 게임 사상 첫 태권도 3연패라는 대기록도 달성했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보통 두 개 연속 이대훈 아시안 게임 3연패입니다. 와, 진짜 대단한 기록 지금 세웠습니다. 이대훈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. 내려짓게 성공. 계속 경기 끝납니다. 이대훈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머 와 최초의 아시안게임 3연패, 네. 월드그랑프리 파이널 5연패 신화, 그리고 11년째 국가대표 발탁, 와. 현 태권도 세계 랭킹 1위! 1위.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, 이건 거의 독보적인 거죠? 2위랑 점수차가 거의 한 1.5배, 7배 정도 차이가 나서 네, 거의... 와. 향후 앞으로 몇 년간도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? 제가 시합 하나도 안 뛰고 한 2년 정도 그냥 쉬면은 잡힐 수도 있는데 네. 2년을 쉬면은요? 저번 주에도 금메달 따왔어 근데 와,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. 근데 초등학교 때 나이를 속인 의혹이 있어요. 어?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를 속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이거 조금 아, 해명을 좀 해주세요. 뭔 소리야? 그거는 이제 시합을 이제 5학년 때부터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전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나이를 속이고 출전을 했는데 네. 제가 이제 2학년 때 네, 네, 2학년은 2학년 때 9살인데 메달을 따면 이제 뭐 학교, 학년 이런 걸 다 적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8강에서 기권했던 아~ 네, 기억이 있어요. 그러면 2학년 때 5학년, 6학년을 대상으로 네. 한 거예요? 모르지, 그쪽도 한 1학년인데 속여서 놀라왔을지 바람이를 몰라, 걔네도 기권했을 거야. 그럼, 다 속였어. 자, 세계 랭킹 1위의 실력. 이 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거 근데 어떻게 과학적인 시스템. 우리 또 과학적인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. 아~ 그 누구? 발차기. 아~ 괜찮아요? 허웅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귀 괜찮나? 못 올라가게. 날라차야 돼. 왜 이렇게 없어 보여? 아, 태권도 선수들은 이걸 많이 해가지고 네. 맞으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아, 저희가 아 그걸 얘기하면 아~ 그 얘기라면 너 올림픽 많이 봤는데 가서 서 있는데 너 바로 기절하던데? 그거는 턱 잘못 맞으면 아이고. 그거는 이제 이쪽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? 이쪽 맞으면 그게 좀 아프겠죠. 야. 좀 아프겠죠. 그러겠지 아프겠지. 자기 머리 아니라고 아니, 거의 한 90, 한 5% 정도는 아마 적중시킬 거예요. 5%는 뭐야? 나머지 5%? 95% 정도. 좀 아프겠죠. 그러겠지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.
그냥 우리 조윤철한테 안 들을 씌우는 건 어때요? 아, 내가 조용히 아, 여기 깔았네. 아, 얘기를 했어. 여기가 나.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게 나아. 좋을 것 같아. 네네. 자, 갑니다. 도전! 도전! 높다. 사! 우와! 우와! 아니, 저기 죄송한데 너무 떨어서 사람이 혼자 떨어졌거든요? 아, 무섭지 마요. 네. 아, 어떻게 기도는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기도? 네. 기왕 넣으면 할 거야. 움직이면 자, 갑니다. 자, 도전! 도전! 아! 무게 힘! 오! 무게 힘! 오! 무게 힘! 오! 위로 쳤어, 위로 쳤어. 아, 고정에서 우리 박수, 조윤철에게 박수 한 번. 잘했어, 잘했어, 진짜. 감사합니다. 여기 막 물이 떨어져 있는데 오줌 싼 거 아니지? 눈물이야, 눈물. 눈물이야? 눈물이야. 이대훈 선수 복장이 좀 남다르잖아요, 오늘. 아, 뭐야. 특별한 이유가 있는. 뭐야, 티내는 거야? 이거 뭐 기선제압 하겠다는 건데. 이렇게 혼자만 유니폼을 입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태권도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. 멋있다. 합니까? 자, 자 이대훈 선수 태권도 해본 적 있습니까? 아, 아니 저희가 처음 해봐요. 처음 해봐요. 아, 맛만 보세요, 맛만. 아 예능상 뺏기겠다. 아니 주먹 이상하게 주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쳐도 양옆으로 쳐도 이렇게 쳐도 양옆으로 양옆으로 쳐도 예능상 뺏길 수 있지. 잘하면 강윤희 씨가 두 개로 1등할 수 있어요. 1등할 수도 있어. 도전. 우와! 우와! 세 개. 하나 이기면 좋냐? 세계 1등 본다. 근데 조심스럽게. 낫다, 이거. 낫다니까요. 카운트 교환이 형. 그쵸. 그쵸. 할 수 있어. 한 이거 하면 우승이야. 이거 하면 우승이야. 무릎 안 닿았어. 무릎 안 닿았어. 와. 아니, 근데 몰랐어. 아, 태권도 몰라. 태권도가 진짜 유용해. 다리를 조금 더 넓게, 다리를 넓게 쓰면. 와, 와, 너 뭐야? 대박. 우와. 여기는 찐으로 유연한 거야. 찐으로. 우와. 자, 우와. 우와. 여기서 통과하면 우승입니다. 통과하면 우승이에요. 다리를 좀 많이 벌려. 네, 그래. 다리를 좀 많이 벌려. 야. 다리를 넓게 쓰면 될 것 같은데. 야, 이거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지금 둘 다 떨어졌어. 야, 뭐야? 우와. 야, 뭐야? 리무에서는 이대웅 선수 우승! 진짜 신기하다. 와.